여러분 반갑습니다. 깻뉴입니다. 오늘은 화이트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 화이트 톤의 데스크 셋업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키보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로켓의 벌칸 프로 TKL RGB 화이트 키보드인데요. 오늘 가져온 벌칸 프로 제품은 얼마 전 리뷰했던 벌칸 TKL의 상위 버전으로 옵티컬 스위치 사용과 항공기 등급의 알루미늄 하우징, 로켓의 화이트 코팅 기술력이 더해져 성능과 디자인 모두 잡은 제품으로 로켓 제품을 보면서 처음으로 감성이 넘친다,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오늘 영상에도 이벤트가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레츠 고. 먼저 제품의 구성품으로는 키보드 본체와 C타입 케이블, 사용자 가이드가 들어있습니다. 구성품은 굉장히 간단하게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키보드가 화이트 컬러이다 보니 케이블도 키보드와 비슷한 색상인데, C타입 케이블이다 보니 화이트 톤의 책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같이 제공되는 케이블을 이용해 화이트 셋업을 하셔도 될 것 같고, 검은색 책상에 화이트 포인트를 주고 싶으신 분들은 화이트 케이블보단 검은 케이블을 이용해 키보드와 마우스, 헤드셋이 돋보이게 셋업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케이블은 탈착식으로 언제든 빼서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케이블에 문제가 있을 시 케이블만 교체해서 변경해주면 되고, 벌칸 TKL은 고무 케이블이었지만 벌칸 TKL 프로는 좀 더 유연한 직조 케이블로 되어 있는데요. 케이블이 로켓 콤프로 에어와 정확히 맞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키보드의 외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켓 벌칸 TKL 프로 키보드는 우측 탱키가 없는 탱키리스 키보드로 게이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사이즈인데요. 보통 풀키를 사용하면 마우스가 걸리거나 마우스와 키보드의 WASD의 거리가 멀어서 불편함이 있으므로 대부분의 게이머는 탱키를 선호하는데, 그에 맞게 탱키리스로 출시가 된 것 같습니다. 키보드의 상판은 항공기 등급 알루미늄으로 비키 타입의 키보드인데요. 사이드의 다이아몬드 커팅이 역시나 고급스럽게 느껴졌고, 키캡은 화이트, 상판은 은색의 알루미늄이어서 그런지 뭔가 화이트 감성이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비키 타입 키보드의 장점이라면 첫 번째로 청소가 쉬워서 붓 같은 걸로 이렇게 사이사이 문질러주면 먼지를 쉽게 제거할 수 있고, 두 번째로 RGB 효과가 배가 된다는 점인데요. 비키 타입과 함께 흰색의 키캡, 알루미늄 상판의 조합으로 RGB 감성은 상당히 좋았는데요. RGB 화이트 이 두 가지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분명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키보드 우측 상단에는 볼륨 조절 노브와 음소거 버튼이 있어서 PC 볼륨 조절이나 음소거를 키보드에서 바로바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볼륨 조절 노브가 플라스틱이 아닌 알루미늄이었으면 좀 더 고급스러웠을 것 같은데,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키캡과 화이트 톤으로 컬러 매칭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키보드 후면에는 다섯 개의 미끄럼 방지 고무 범퐁과 2단계 높이 조절 받침대가 있어서 높이 조절도 가능합니다. 키보드의 전체적인 외관은 지난번에 리뷰한 벌칸 TKL 제품과 거의 동일한 것 같고, 전체적인 마감 또한 흠잡을 곳 없이 좋았습니다. 로켓 벌칸 TKL 프로 키보드에 사용된 키캡은 ABS 재질의 굉장히 얇은 키캡이 사용되었는데, ABS 키캡의 특성이 지문이 잘 없고 번들거린다는 점인데, 다행히 화이트 컬러여서 그런지 지문은 거의 보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지난 벌칸 TKL 리뷰 때처럼 키캡이 얇다 보니 내구성이 좋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RGB 투과는 굉장히 선명하게 잘 되는 편이었고, 영어 폰트뿐만 아니라 한글 폰트에서 RGB가 투과가 되지만 LED가 상단에 있다 보니 실제로는 영어 폰트에만 RGB가 들어왔습니다. LED 광량이 세다 보니 폰트 골고루 LED가 투과되어 더욱 빛나는 느낌도 들었고요. 그리고 키캡의 크기가 크지 않다 보니 타자기를 치는 느낌이 들었고, 키캡 사이에 거리가 있다 보니 오타율 또한 생각보다 적은 편이었습니다. 벌칸 TKL과 프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바로 스위치인데요. 벌칸 TKL에는 기계식 스위치가 사용되었고, 오늘 리뷰하는 벌칸 TKL 프로에는 타이탄 옵티컬 스위치가 사용되었습니다. 광학 스위치 사용으로 1.4mm의 작동 지정과 접촉이 없이 빛으로 작동하다 보니 실제 수명이 무려 1억회로 굉장히 오래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우선은 타건 소리부터 먼저 들려드릴게요. 스위치의 느낌은 리니어 타입의 적축 키보드를 누르는 듯한 느낌이 있고, 스위치의 반발력이 꽤 강했습니다. 하지만 스위치를 살짝만 눌러도 입력이 되기 때문에 키압 때문에 손에 무리가 가는 느낌은 들지 않았고, 살짝 스피드 운축 같은 느낌도 들었는데, 가장 아쉬웠던 점은 스페이스바 부분이 살짝 통통 튀기는 듯한 느낌이 있고, 스테빌과 스위치의 정확히 고정이 안 되어 있어서 스페이스바 느낌은 다른 키감과 비교했을 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건 테이핑이나 윤활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벌칸 TKL 프로는 로켓 스웜 소프트웨어를 통해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운드 피드백이라든지 입력 속도 조절, RGB 조절이 가능하고,
벌칸 TKL 때 소개해드린 한 가지 키에 두 가지 입력이 가능한 이지 시프트 기능 및 매크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기 때문에 로켓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을 꼭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늘 리뷰한 벌칸 TKL 프로의 가격은 한글 각인이 되어 있는 제품이 189,000원, 영문 각인이 179,000원으로 타사 옵티컬 스위치를 사용한 키보드와 비교했을 때 가격적인 부분에선 저렴한 편이었는데요. 이 제품의 장단점을 정리해보면 우선 장점으로는 화이트 컬러의 키캡과 알루미늄 상판의 조화로 고급스러운 화이트 키보드 외관, 빅히타이가 상당히 밝은 LED 광량으로 RGB 뽕맛을 느낄 수 있다는 점, 빠른 입력 속도와 통통 튀기는 듯한 키감 정도가 될 것 같고, 단점으로는 스테빌라이저의 철심 소리, 키캡 놀이의 제약이 있다는 점, 얇은 ABS 키캡 사용으로 키캡 내구성이 길지 않다는 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화이트 컨셉의 데스크 셋업을 한다면 꼭 사용하고 싶은 제품 중 하나로, 컬러감이나 RGB가 너무 이뻤고 광축 같은 키감이 아닌 기계식 키보드를 누르는 듯한 키감으로 아쉬운 점도 몇 가지 있긴 했지만 메인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게이밍 키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이벤트 참여는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구글 폼 링크로 들어가시면 쉽게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좋댓 구팔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끝!